그렇지, 배티. 일단 여기까지 말고 뭐. 블로우. 오, 우 되잖아. 그럼 부을 붙이면 블로우. 붙이면 S까지 붙이면 blows. 원, 어. 그렇지, 댄. 댄들. 그렇지, 댄들라이언. 그럼 처음부터 읽어보라고. 뭐라고요? 폴즈. 아, 참, 베티 블로즈. 네, 이게 댄일 거고, 이게 덜라이언, 덴더라이언. 여태까지 너하고 그거 하고 있었어. 베티 블로우즈 오너 덴더라이언이라고 읽는 연습하고 있었어. 일단 읽는 연습이 돼야지 이게 무슨 뜻인지도 될거 아니야. 베티가 블로우즈 한다. 무언 위에다가, 오너 덴더라이언 위에다가. 응?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어떻게 읽을까? 여기까지 소리가 백크고 여기 Y까지 붙이면 백키. 오케이, 다시 읽어보세요. 그래, 잘 읽었네. 오케이, What does Becky have? 오케이, 이건 무슨 뜻이지? What does Becky have? 무엇을, what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does Becky have? Becky가 have,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였다고? What does Becky have? 오케이. 지금, 원래 이제, C레벨부터는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어야 돼. 이걸 보고 what does Becky have? 하는 거 연습하는 게 C레벨부터야. 그리고 그게 진짜 영어고. 네가 지금까지 하는 건 그냥 이걸 하기 위해서 What does Becky have?를 하기 위한 그냥 중 시작 단계란 말이야. 빨리 끝내야 될거 아니야. 태빈이 몇 학년이야? 어? 그래, 4학년인데 영어 시작 몇 년, 어? 한지 얼마 됐어? 3학년부터 시작했지. 3학년 때 파닉스 끝냈어야 되는 거 아직도 하고 있어요. 어? 선생님이 계속해서 너보고 어떻게 하면 파닉스를 끝낼 수 있는지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얘는? 오케이. 얘는 왜안 읽어줄까? She has a bunny. 맞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She has a bunny가. 오케이. 묻는 말입니까, 이게? She가 has 한다. 무엇을? A bunny를. 여기 이게 영어라면 이게 she has야, she has. 그리고 영어하고 우리말의 차이점은 영어는 셀수 있는데 하나면 어라는 말을 붙여, 하나라는 뜻에. 새끼 토끼 한 마리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버니가 아니고 어 버니라고 하는 거야. 이제 이런 규칙도 배워야 될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자,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야 될 거. 선생님이 2가지 또 올려놨고요.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해갖고는, 어? 파닉스 언제 끝낼 거야 도대체? 어? 선생님이 집에서 공부하라는 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너한테 계속 내가 네 머릿속에 들어갔고 대신 해줄 순 없잖아. 어떻게 하는지 계속 너한테 얘기해주고 있어. 그럼 그걸 좀 해. 아, 힘들어. 하기 싫어. 이러니까 머리에서 다 튕겨 나오지. 들어가겠냐? 공부하는 게? 어? 목소리 크게 하고. 왜 브랜디라고 들리는, 내 귀에는 브랜디라고 들리는데, 왜 brand가, 왜 브랜디가, b가 부고, ran이, ran이고, 그럼 bran 합치면 브랜일 거고, 거기다 dy 붙이면 d 되겠네, 다 합치면 브랜디겠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읽기 연습을 하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어요.